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기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주 증권사들의 전략을 보게 되면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좀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감지가 되는데요. 그에 맞춰서 일단은 시장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좀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어마켓 랠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시장은 좀 일정 부분 방어적인 성격의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자 하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한 연휴 추석 연휴도 일단 껴 있고 중요한 이슈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 기 때문에 시장을 일단은 좀 관망 모드로 좀 접근해보자. 그래서 저평가돼 있지만 일단은 좀 배당을 좀 넉넉히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접근해보고자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지난 금요일 날 잘 발표가 됐었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고용지표를 좀 발표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하락 마감한 점은 시장의 지금 에너지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8일에 발표되는 베이지 북이 통해서 연준의 매파적인 시각이 유지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가 90달러를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360원을 돌파하면서 13~6개월 만에 일단은 1360원을 돌파해서 외인 수급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크게 관련이 없으면서 시장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저평가된 배당주를 좀 일단 선별해 봤습니다. 네, 저평가 배당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KT그룹의 일단은 자회사이죠. 미디어 시장이 큰 손으로 들어오는 KT의 이제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 채널 ENA에서 우영우를 통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그런 위상이 일단은 시장에서 주가 반등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스카이라이프 TV가 미디어 진위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합병 법인이 이제 11월 1일 날 출범할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또 한편 올해 배당이 약 5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약 5.7% 정도 일단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고 배당도 상당히 큰 폭으로 줄 수가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일단은 가격대가 안정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배당도 좀 높게 주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현재 주가 형태를 보게 되면 올해 EPS를 대비해서 퍼가 약 7배 수준 정도에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8,000원대 박스권 하단에서 만원대 박스권 상단을 좀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은 8,800원 정도의 주가 위치에서 중간 정도 밴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자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금요일과 그 전날에도 기관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수급적으로도 관심을 갖는 그런 구간이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배당주로서 스카이라이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당주로 저평가되어 있는 스카이라이프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